오늘은요, 발은 척척산에 밧줄을 들이우고 한 구간 뛰어오르거나 강하는 군인들과 모험가들의 모습이 열차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만주 기차산에 왔습니다. 이곳은요, 원래 산세가 가팔라 군사 훈련 목적으로만 쓰려고 했지만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군 당국이 대미 봉사 차원에서 단일 좋게 돌도 놓고요, 대나무 다리도 만들어 놨으며 밧줄도 설치했다고 합니다. 이어 완주군이 계단역, 비긋자, 쇠말뚝 등을 놓으면서 등산 좀 해봤다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걷고 있도록 길을 아주 사놨습니다. 이야, 물이 아주 엄청나게 깨끗하게 좋네요. 아, 장군봉 가는 길 표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장군봉 이정표를 따라서요, 마을 안쪽으로 조금 쭉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장군봉 가는 길하고 표시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. 해골바위 갈림길에 나왔거든요. 저희들은 먼저 장군봉을 올라갔다가 하산길에 해골바위를 경유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.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. 비가 많이 오면 건너기가 상당히 위험하겠는데요. 홍시가 이거 갑니다. 이정표와요, 표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따라가면 크게 헤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시작된 장군봉을 간 앞눈길입니다. 아, 이제 제대로 산행한 맛이 느낄 수 있겠네요. 등산로는요, 정비를 비교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올라가는 데도 아주 안전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. 새사슬도 있고요, 지금 안전로프도 있고 디귿자, 예, 발판도 마련되어 있고 아주 좋네요. 안전시설은, 아, 저 산 한번 보십시오. 생명량이 정말 유대한 자연의 신비함을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. 저 바위 틈새에서 몇 년을 자랐을까요. 무엇을 닮았을까요? 아주 신기하게 생겼습니다. 양쪽으로요, 발줄이 매여져 있고요, 밑에는 또 발판도 되어 있고, 와, 올라가는 안전시설은 진짜 끝내줍니다. 아주. 계속 앞눈만 타는 게 안능이고요, 앞능은 종밖에 없네요. 아, 앞능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. 여기에도 흔들바위가 있네요. 흔들립니다. 흔들려.
완전 육교 훈련인데요. 정말 양손, 양발 아주 다 사용해서 올라가야 되겠네요. 아, 저희들 마지막 올라가야 할 장군봉 정상이거든요. 만만치 않겠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, 진짜. 아이고! 아, 진짜. 유격장. 진짜 유격장입니다. 힘내라 힘. 드디어 장군봉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오늘 아주 조만 끝내줍니다. 저희들이 가야 될 등록거든요. 아유, 저기 또 어마어마합니다. 이제는 2.4km 해골발 향해서 또 출발합니다. 정상에 내려오셔가지고 갈림길이 나오니까요, 바로 이쪽에서 좌측으로 표시를 잘 보고 내려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요,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정체 구간이 되겠는데요. 오, 완전 최고의 난코스인 것 같습니다. 뛰들어 왔는데요. 오유, 그 난제시설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. 쇠사슬에 로프에 발판에다가. 야, 하늘이 이제 제대로 보입니다. 아유, 엄청 아찔아찔하네요. 와, 뒤돌아 장군봉 절벽 모습인데요. 해골발이가 왜 해골이 됐을까? 이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. 오늘 제대로 육교 훈련 받고 있습니다. 점점 멀어져가는 장군봉이네요. 내려간 이쪽 길이 더 미끄럽네요. 마사토 길이라서요. 아찔한 길이 아주 연속입니다. 좋은요?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주니까 진짜 걸을만 합니다. 아, 이 높은 곳에 또 누가 또 정성을 또 쌓아놨습니다. 양군봉 멋지네요, 진짜. 장군봉. 그 유만한 데를 코끼리가 타고 올라가 있을까요? 코끼리 한 마리가 지금 있습니다. 와, 해골바위. 머리에 지금 도착한 것 같습니다. 해골바위 머리에 도착을 했습니다. 해골 보러 내려갑니다. 해골바위 옆모습인데요.
크고 작은 구멍이 뚫려 독특하게 생긴 장군봉이 명물인 해골바위인데요. 거대 바위가 풍화작용에 의해 파여서 마치 해골 모습처럼 보입니다. 타포니 지형, 즉 암석의 약간 부분이 풍화가 진행되면서 동그란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 형성된 돌진 모양의 풍화혈이라고 하네요. 기계염 또 바위가 또 나타났습니다. 흔히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. 줄 사다리 등반, 후면 하강, 영내패. 와, 엄청난 구간이네요. 등산 라인이면 아니라고 다 막아놨네요.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. 쪽진 할머니 바위입니다. 비슷합니까? 기암 계석의 전시장 장군봉가요. 짜릿짜릿했던 암릉길 그리고 해골바위. 약 4시간 동안에 정말 아주 행복했던 짜릿한 기억에 남을 만한 산행을 마치고 내려갑니다. 기가 찹니다.